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4년에 태어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정확하게는 갑인년생 분들입니다. 이제 미리 보는 2023년도 주역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74년 범띠분들, 자, 사업을 시작을 이미 하셨거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분들, 그리고 총체적인 재물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좋아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의 흐름 자체가, 물론 지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만큼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득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거나 장사를 벌이는 것도 괜찮은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운이 닥칠지라도 우리 74년생 범띠생 분들은 기회가 들어오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운, 문서 매매로 볼 수 있는 이 운들은 상반기에는 조금 헤맬 수 있어요. 잡힐 듯 말 듯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화를 하기가 상반기 흐름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반기, 한 8, 9월 정도 기점에 와서야 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또는 조직생활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운입니다. 대체적으로. 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도 취직시험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격증을 포함한 수험생활에서의 결과 자체가 합격 상승이 상당히 높은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짝을 찾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들께 소개를 많이들 받아서 이제 그 소개를 통한 성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연애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시기에도 괜찮은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재판, 이것도 좀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재판이나 송사 같은 경우도 구설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구설수는 있을지언정 재판 송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좀 떨어지는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개인운에 따라서 다르긴 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일부러 막 운대로 봤을 때 이상하게 일이 꼬이거나 계속 어떤 송사로 이어지거나 법원이나 경찰서 갈 일이 좀 잦은 그런 해는 아니라는 거죠. 23년도는 개묘년, 토끼가 들어오는 해다 보니까 재판이나 이런 것에 걸리기는 좀 어려운 해 중 하나다. 또 여행을 가시기에도 괜찮은 한 해로 예측이 돼요. 가벼운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장거리 여행도 멀리 다녀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이런 아주 좋은 운 베이스로 해서 이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라는 걸 제가 이제부터 펼칠 거예요.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건강운 가볍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방송으로 제가 이제 밤 11시에 진행을 할 때는 채팅창에 달러 표시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후원 가능하시고,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면은 회원 가입 버튼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1,990원씩 제게 후원과 똑같은 효과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매달 결제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으로 1월달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잘한 것들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내부 관리에 충실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돈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고요. 1월 달에 내가 생각보다 고정 비용, 뭐 생활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고정 비용들이 좀 많이 커져서 좀 아껴 써야 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 1월 달이 예상외로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지출이 있을 예정이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는 상황이 바로 1월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띠가 바뀌는 2월 달. 자, 1월 첫 출발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데 2월 달에는 첫 번째 고비가 좀 일찍 들어와 있어요. 금전적으로 1월에 이어서 2월 달에도 다소 돈 문제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좀 어둡습니다. 이동보다는, 무리한 이동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일 신경 쓰시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 말을 좀 거리를 두시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거나 달콤한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금 염두를 하셔서 2월은 조심조심 돌다리 두들기듯이 신중하게 건너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이죠. 자, 3월은 그래도 운에 좀 회복이 있네요. 회복이 있는데 1월에 있었던 우리의 절제적인 이런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문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아직 시기상조예요.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상반기보다는 중순 넘겨서 하반기로 갈수록 3월은 운이 풀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 지금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또 보자면 양력 4월달 지금 1, 2, 3월이 굉장히 좀 어두웠던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4월에는 다소 수입이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본인의 사익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이건 지금 내 목숨보다는 내 등 뒤에 있는 식구들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칼을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게 도움을 줄 만한 협력자를 불러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다소 좀 어려운 가운데가 있는데 그래도 금전운은 4월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월 달이죠. 행사가 많은 5월 달을 살펴보자면 도움이 들어오네요. 만약에 1, 2, 3월 달에 대출이 막혀서 힘들었다 하신다면은 4월과 5월 중 5월 초순경으로 해서 도움이 정확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내 뜻에 응원을 하는 사람들 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도 왕성해지고 5월에 들어서 다소 아주 과감한 회복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서의 상황인데요. 자, 6월은 머리를 맞대고 현재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보일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금전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립이 생길 수가 있어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의견 차이로 인해서 동업자랑 다툴 수도 있고 확실하게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게 6월 달입니다. 송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전체 운에서는 송사로 이어질 만한 일은 벌어지기 좀 어렵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는 자세를 잃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문서에 사인하거나 또 내가 돈적인 돈에 대한 거래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7월달 또 살펴보자면 양력 7월달은 휴가철인데 이제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때도 목돈 나갈 일이 좀 많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 초까지만 그렇고 이제 중순 넘어가선 상당히 풍요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여유도 생기고 월 초반에는 양보를 한다거나 내 기회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반전의 기회가 바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7월에는 울다가 웃는 상황으로 반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달. 자, 이제 입추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달부터 8월달부터 양력은 가을이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전운은 다시 7월 하순부터 8월로 이어지면서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 변동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금전이 수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좀 느리고 나가는 수출에 수출이나 지출의 이 흐름은 굉장히 좀 큽니다. 해외 거래를 통한 투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아직 뭐 위험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미미하더라 이럴 수가 있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하게 쓰시면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운은 9월 달에도 이어지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양력 9월 달. 양력 9월 달 지금 보시면 움츠러들어 있고 한 군데 지금 갇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동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활동도 막힐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현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 8월에 나가는 돈이 클 수 있는 흐름이 9월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 매셔야 되시고 특히 엉뚱한 사람으로 인한 지출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신중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흐름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양력으로 10월달 운이거든요. 뭔가 추진을 해서 내가 모험을 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었지만 10월달에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현금이 잘 돌지 않아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지금 조달이 힘들어진다거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앞에 거래 자체가 좀 막혀가지고 10월 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순조롭지 못한. 근데 다른 일반적인 상업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쪽은 굉장히 이제 활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전 거래나 문서에 이제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들어와서 양력으로 11월 달, 양력 11월 달이면은 그래도 1년을 거의 다 달려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다시 이제 상승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상업 종목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 업이 아니라 상업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까지도 하순까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운은 강해져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게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쩔쩔맨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볼게요. 아, 그나마 12월 달에 여러분들의 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버섯이 그려진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드디어 1년 동안 계속 움츠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원위치가 됐다거나 나가는 돈이 많아서 여유롭지 못했던 상황들이 드디어 종결이 되고 12월 달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가성비 있는 소액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12월 달에 고생이 이제 종결이 되면서 좋은 결과, 좋은 이득, 만족할 만한 성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발전하고 매출이 증대되는 공통운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잘 대입을 해주시고 자, 10월과 11월 달에만 좀 다소 좀 현금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양력 1월 달부터 한번 가볍게 살펴볼 텐데요. 1월 달에는 되도록 좀 배고플 듯이 드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많이 과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음식 드시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술을 또 과하게 드신다거나 음식을 과하게 드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원에서도 양력으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기다리고 계신 어떤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아서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아픈 상황이 생기더라도 병원에 안 가서 못 가서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금방 이거는 치료가 되는 질병이시고 또 설사 놀랄 일이 있더라도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이제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우선 몸을 좀 만들어 두셔야 되시고요. 정신적으로도 멘탈이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2월달에 평화로웠던 기간이 3월달에 평화가 깨지는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몸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멘탈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화병이 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3월에 다소 막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버티지 마시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양력 4월달은 3월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예, 1, 2, 3월달은 아파도 금방 나을 수가 있고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4월달에는 자잘한 것과 내가 지나칠 수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것도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4월달에는. 뭔가 이상 증상이 4월에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을 보시면 우물에서 지금 뭔가 퍼올리고 있는 이 수풍전개가 나와 있는데 1월과 이건 연결이 되네요. 1월에 제가 드시는 거랑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금연 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다시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거예요. 5월달에는 잘 지켜오다가 운동센터를 안 나간다거나 규칙적인 생활과 좀 멀어진 다소 게을러지고 방만해지는 생활이 내게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절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6월달도 한번 또 보자면 지수사계가 나와버렸는데 한참 더울 때죠. 6월달은 만약에 여러분들 6월달에 어떤 이상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시잖아요. 이건 약을 써도 좀 오래 가요. 오래오래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니에요. 계속 골골골골 될 수가 있어요. 6월달에 발병하기. 여름 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만 오면 아픈 어떤 부위일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병 아무튼 우리 자주 달고 사는 것들 있죠. 좀 쉬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6월달에는. 약을 써서 그때그때밖에 효과가 없고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병가를 내시든지 쉬든지 일을 좀 바꿔보든지 주거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7월 달에는요. 휴가철 이제 7월 달 들어왔는데 요거는요. 뚜렷한 증상이 없는 질환일 수 있어요. 7월 달에. 잘 보이시나요? 뭐 갈비뼈가 아프다거나 분명히 뭐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정밀 기계 안에 들어가서 검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7월에 막상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까지 내가 상급 병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뚜렷한 증상이었다. 좀 지켜보자. 아니면 더 통증이 심하면 찾아오라. 뭐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 병증도 나오지 않고 뚜렷하게 내가 속 시원한 답을 못 듣는 좀 다소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많아요. 몇 주 관찰을 했다가 다시 검진을 받아본다거나. 그러면 8월 달도 볼까요? 8월은 가을인데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입추가 있으니까 이게 나왔다면 이것도 아마 6월 달, 7월 달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네요. 계속 만성적으로 내가 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죠. 쉽게 뭐 음식을 접하신다거나 또 여태까지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도 살펴보자면 양력으로 뭔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7, 8월 달에 원인을 못 찾고 내가 만성적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다면 9월 달에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법을 찾아본다거나 뭔가 이제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가을이잖아요. 10월 달 보면은 이거는 크게 아플 일은 없고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내 건강을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아플 일은 없습니다. 뭐 조금 일 때문에 무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아플 건 없고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또 찾아보면은 역시 이제 1월과 5월과 이제 이어지는 운인데 이게
잠시 좀 정체 구간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가 안 된다거나 금연을 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된다거나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다 시도를 해봤는데 별로 썩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표, 다시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다시 기초부터 살펴보자 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달 12월 달이 이제 어떻게 건강원에서 올해 보여지냐면 아주 풍요로운 풍래익이 지금 펼쳐졌어요. 드디어 내가 그런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던 것들은 거의 12월까지 왔을 때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되고요. 나머지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아프다거나 긴급하게 내가 실려간다거나 그럴 만한 것은 지금 12월 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년 동안의 건강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자의 상황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애정운 보러 가겠습니다. 1월달부터 살펴볼까요? 자, 1월부터 애정운이 좀 굉장히 어두운 카드가 하나 났네요. 그 사람과 헤어지기는 쉽지 않고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집착에 가까워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강력한 제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충격요법을 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서 지금 그런 방해작용을 하고 있다. 빨리 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2월달은 띠가 바뀌는 상황인데 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월초부터 조금, 연초부터 조금 어두워지네요. 여러분들의 애정운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고 다툼수가 있거나 서로 연락이 자꾸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의 그 가치관이나 생각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돼서야 내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한 사람에게만 집착을 했었던 게 연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3월 달에는 다른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내 관심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꿈꾸던 연애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양력으로 4월 달로 옮겨가서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두 개 떠 있습니다. 밤하늘을 지금 보시면은 이상적인 연애를 할 수가 있고 또 결혼 상대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월달에 아주 성격이랑 취미생활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짝을 만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지금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내 중심적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의 속도를 배려해주지 않고 나의 중심에 있어서 내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연애가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일부러 잘 보이게 해서 포장을 하는 가식적인 태도를 연달아서 보이기 때문에 5월에는 다소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6월달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 이유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탐닉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더더욱 깊어지고 또 밸런스 맞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이제 실망을 해서 내가 헤어졌다. 원래 있던 상대방과 그러면 새로운 짝을 만날 수도 있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휴가철이 열리는 7월 달도 보자면 여신이 지금 그려져 있는 리와 개가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5월하고 정반대예요. 5월에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거짓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7월에는 서로가 감추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열정적이고 너무 닮았고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심지어 주변에서도 너무 두 사람이 어울린다라고 이제 계속 거드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질릴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가시면. 7월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깊어졌다면 8월에 굉장히 열정적인 관계로 두 분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연꽃이 활짝 폈어요.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난 거죠. 노력만 제대로 하신다면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상황으로 아주 이상적인 연인의 이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제 원하는 상대를 찾아서 내가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만 먹는다면. 결심만 한다면 떠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런 여성을, 여성은 또 그런 남성을. 5월달에 이 태도만 버릴 수 있다면 서로가 심지어 결혼할 수 있는 상대, 또 함께 평생을 하고 싶은 상대, 이런 분들을 9월에 7, 8, 9, 9월에 드디어 만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달로 또 가보자면 약간 욕심이 좀 생기네요. 10월달 들어서 이 사람 왠지 욕심난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심지어 가정이 있거나 오랜 연인이 있는 분들은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이 10월달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양력 10월달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들어오는 11월달 아주 좋은 지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내화풍이라는 카드고 오랜만에 이제 두 분이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다지 탐탁지 않아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숨겨진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이분도 본인의 짝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같이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 주변 사람들의 입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월 달 들어서는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5월 달부터 이어져 왔다면 연초부터 어떤 상황이 있었고 5월 달도 그런 상대방의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나 역시도 가면을 쓰고 임했다고 한다면 12월에 들어서야 늦은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만 좋아했고 그 사람은 뭐 그다지 밍밍한 관계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인이나 부부의 이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두 분이서 낼 수 있어요. 12월 달에.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